많은 카푸어분들, 또 선지름 후보고 해야 되는 많은 남성분들, 이 차를 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당하게 쫓겨나십시오. 산으로 가고 싶어요? 산으로 가. 나 바다 가고 싶어요. 바다로 가고 싶어요? 응, 바다 가고 다신 들어오지 말고. 안녕하십니까, 제퍼리입니다. 아, 거만 컨셉이라기보다는 우리 항상 우리 남자분들, 특히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몰래 차 샀을 때 쫓겨날 생각 해야 안 해요?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몰래 차를 샀을 때, 걸렸을 때 아, 나 집에서 쫓겨나겠구나, 아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오늘 괜찮아요. 또 오늘 쫓겨나도 됩니다. 우리 또 카푸어분들도 몰래 차를 샀다 걸렸는데 집에서 쫓겨났어. 하지만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. 차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의 초호화 호텔 같은 차, 오늘 그런 차들을 만나보러 왔는데, 이 차는 선지름 후보고에도 괜찮겠던데? 한번 볼래? 진짜 나 오늘 이 차들 보고 나를 깜짝 놀랐거든요? 일로 와보세요. 아니 갑자기 웬 또 스타리아를 갖고 나왔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. 오늘 갖고 온 게 요 스타리아 리무진하고, 77에서 볼 때 안에 TV 있다고 막 배 아파서 죽을라 그랬죠? 얜 더 큰 TV가 있어요. 이 차에서 잠도 자고 숙식 다 가능합니다. 그래도 아 뭐 또 씻기도 하고 어떻게 또 숙식이 다 가능해. 요것도 있더라고요. 요건 진짜 쌉 가능 패밀리카? 아니 그 이상. 요즘 캠핑의 시대잖아요 또. 그리고 되게 요 차에서 정말 주거가 또 가능하고 이런 차들을 만나보러 왔는데, 일단 리무진 모델 보이죠?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. 일로 와봐요. 일단 리무진 모델부터 보여줄게요. 일단 근데 이 창문 자체가 내가 옛날에도 타면서 얘기했거든요? 드리프트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? 드리프트 잘못하면 이 창문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.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내 허벅지가 이렇게 하면 보여, 이 정도로 해도. 이게 되게 그래도 개방감이 엄청나요.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리무진은 실내잖아요. 일단 이거 딱 밟아주고, 나처럼 이렇게 또 키가 너무 크면 괜찮긴 한데, 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밟아주고 올라가야 되잖아요. 밟아주고 올라가서 요거까지도 뭐 이게 스타리아랑 뭐가 달라. 잠깐, 나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엎드려야 돼 이렇게? 손이 안 닿아. 손이 안 닿아? 갖고 와야 되지. 갖고 오면 되지. 이렇게 한 잔에. 그리고 리무진답게 이쪽에 이제 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, 자, 이게 리무진이잖아. 어때? 이 정도면 집에서 쫓겨나도 돼? 안 돼? 되지. 그냥 되지. 누군가 운전을 해준다면 이거 대박 아닌가요? 이거 집에서 TV도 못 보게. 너 내월 9시 찾았어? 아이, 나 TV에서 TV 안 보지. 여기 딱 봐봐. 이렇게 누워있으면 딱 보이잖아. 이렇게. 한 방에. 그때 그 7시리즈 부러워요? 안 부러워요?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거리도 딱 좋고,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유튜브랑 넷플릭스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거 한번 느껴보고 싶지? 그럼 내가 이거를 몰래 선지름 할 테니까 날 쫓아내. 이 정도 차 선지름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요?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? 굳이 이 차는 타서 튜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위에 천장 보면은 요런 데 롤스로이스 같이 천장 이런 문양들이 다 있어요. 그리고 또 궁금한 게 3열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. 이렇게 앞에서 누웠는데도 뒤에 사람들은 공간이 어떠하냐? 대박. 여기서 그냥 고기 구워 먹었대. 그 정도 공간이에요. 이 차는 여러분 진짜 쫓겨나도 아예 상관이 없는 차입니다. 어때요 공간? 진짜 좋지. 이런 거 한 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이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7인승인데 옵션 넣으면은 그래도 거의 7천? 만약에 내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운전해줄 사람이 있어. 그렇다면은 난 이 차를 살 것 같아요. 요 의자에 딱 누워가지고, 와 요 의자에 누워서 맨날 딱 TV 보면서 다니면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집에서 쫓겨나도 되고 나 혼자 사는 거지. 나도 가고 싶어. 가고 어딜 가고 싶어? 어디? 그리고 이 차의 최대 단점이야. 벽에 후면 주차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그냥 이 문 다 빠사 먹어. 자, 얘도요. 딱 접잖아요.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야. 딱 이렇게. 가고 싶다. 이거 지금 뭔지 알아요? 소주. 그리고 이게 이제 트렁크 문이 되게 길잖아요. 비가 오고 좀 그렇게 해도요. 요거를 지붕처럼 쓸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, 이 차는 정말 내가 이제 편안히 운전하고 싶을 때 타는 차였고, 내가 월급 줄 테니까 기사 좀 하자. 그래, 좋아. 최저임금을 줄게. 최저임금? 최저임금을. 그리고 얘는 딱 여기 보면은, 여기 공기청정기네요, 또. 요즘 이런 거 되게 예민하잖아요, 또. 미세먼지 때문에. 오른쪽 뒤에 앉은 나만 즐길 수 있어. 다 퍼지긴 하겠지만, 나는 직방으로 공기청정이 되는 거지. 그래서 딱, 집에서 쫓겨난다면 혼자 공기청정 하면서 TV 딱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너무 좋지 않아요? 쫓아내주세요. 알았어. 아까까지는 그냥 맛배기였고요. 이젠 진짜 쫓겨나도 돼. 나 이제 새로운 집이 생겼어. 요즘에 다들 집 걱정하잖아.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요? 청담동에 집을 사고 싶어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 차를 끌고 청담동을 가면 돼. 그럼 거기 인도에다 잠깐 주차해놓으면 돼. 나 또 어디 동네에 살고 싶어요? 어디 지역을 가든 이게 이제 내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야. 이게 바로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, 여러분들. 요것이야말로 진정한 집 아닙니까? 아까 사달라고 했던 게 이거지. 캠핑 한번 가고 싶다고. 딱 한번 인생 살면서 한번 갈 건데 이걸 사달라고. 아니야, 이거 있으면 맨날 가지. 나한테 6,500 투자해달라. 내가 500을 내겠다. 그런 차. 와, 근데 제가 키가 큰 편인데도 이거 편안하네. 그리고
여기 윗공간 보여요? 윗공간이 이만큼이 뚫려있어요. 이렇게 열고 달리면 거의 바로 경찰차 쫓아오겠지? 그러니까 이 윗공간에서도 또 두 명이 잘 수 있대, 잠을. 위에서 두 명이 자고, 이 밑에서 두 명이 자고, 총 네 명이 잘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쪽 보면은 여기도 이제 TV가 또 나와요, 이렇게.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. 아, 지금 제가 이거 의자를 한번 세워봤거든요?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 터져 죽을 수도 있겠어요. 하루 왼쪽인 세우네. 자,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의자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, 손 씻고 싶어요. 위에 이제 세면대가 다 있어요. 이빨도 닦을 수가 있고. 쫓아내도 돼?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. 이제 괜찮아. 알았어. 여기 칫솔 치약만 좀 갖다 줘. 그 다음에 비누랑. 그리고 목이 말라요? 목 말라요? 목 타요? 장구, 냉장고. 캠핑카 이 정도 냉장고는 있어줘야지. 엄청 깊다. 여기 계속 물건 다 넣어놓을 수 있고. 뭐 마실 것 같은 거. 그래서 근데 이거 얼만데? 이거는? 어? 나 몰라. 장난 아니야? 여기도 수납할 수가 있고, 여기는 이제 식기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수납하면 되고요. 요쪽은 뭐게? 국자 걸고, 칼 걸고, 집게 걸고 다 거는 거예요, 여기다가. 거리, 거리 같은 거. 여기 220V 넣을 수 있고, 여기 소켓이랑 할 수 있는 데가 다 있고. 배가 고파요. 먹는 거지. 여기서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, 여기서 뭐 책을 볼 수도 있고, 책 솔직히 좀 안 보겠지.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할 수도 있고, 너무 좋지 않아요? 이 환경이? 눈빛 왜 그러지? 그러니까 사달라는 얘기인가요? 이 차 같은 경우는 위에 천장을 접으면 마트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갈 수 있대. 얘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세워도 되는 거야, 다. 캠핑카가 가장 중요한 게 수납이거든요, 수납.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다 있어요. 이쪽에도 물건을 넣을 수가 있고. 그 다음에 제일 환상의 공간은 여기 아니겠습니까? 내가 서도 돼. 진짜 장난 아니다, 여기. 윗공간 장난 아니죠? 이 정도로 하면 진짜. 이 정도라면. 차박할 수 있는데. 네 명 잘 수 있다 그랬잖아요. 여기도 잘 수가 있어요, 이렇게. 땅. 여기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와. 2층? 응. 우와. 어때요? 여기 아이들 자면 좋겠다. 여기 어른도 잘 수 있겠는데? 어른도 잘 수 있는데 아이들도 뭔가 재밌어서 잘 것 같지 않아요? 너무 좋을 것 같아. 응. 이쪽에 그리고 다 텐트까지 쳐서 잘 때는 다 치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. 대박 공간이다. 대박 공간이죠. 이제 올라가야지. 여기를? 내가 갈 순 없잖아. 가야. 내가 갈 순 없잖아. 펼치 봐.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 오늘 이거 시승차. 아 그래? 내가 가서 잘 수가 있나? 안 부셔지겠지? 안 부셔지게끔 만들었겠지? 그럼. 우와! 우와! 나 이런 집에 이런 개인 방 하나만 줘. 있잖아. 방 청소 좀 해라. 다락방 하나만 더 줘. 여기 진짜 애들이 서로 자려고 난릴 것 같아요, 이쪽은. 솔직히 이렇게 높은 공간에서 잘 때 애들 얼마나 즐겁겠어요. 그리고 성인도 누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생각보다 올라오기 쉽네. 내려와. 옛날에 그 링이라는 영화 봤어? 링이라는 영화? 봤지. 애들과 이런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. 와, 진짜 재밌겠다. 애들 난리 나겠지, 진짜. 애들 있는 집은 진짜 2차 초강추입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내려올 때는 여기를 밟으면 된대요. 밟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분들도 살짝 나 그 몸무게 같은 걸 보더니 살짝 좀 두려워하던데?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등치가 커서 그렇지 생각보다 쉬워요. 여기 캠핑카의 기본이잖아요, 이거. 이게 이제 차 안에서 튀어나오는데 여기 있어요. 여기서 밥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. 이 차가 있다면 나도 한번 좀 캠핑을 해보고 싶다. 친구야, 이 차 살 생각 없니? 차박 가자, 왜요? A8 팔고? 캠핑카 카푸어 최초로 도전해봐. 네. 그리고 여기도 또 결국에는 차박 텐트를 또 연결을 할 수가 있대요. 그러니까 더 넓어지는 거지, 뒤로도. 이쪽에도 앉았는데 지금 요 앞에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? 바다. 한강. 나 바다로 왔어. 꿈이 뭐야? 한강 보이는 집 사는 거래네. 아, 근데 차박은 바다 가야지. 여러분, 몇천만 원이면은 한강 보이는 집을 살 수가 있어요. 일단 한강 앞으로 가세요. 간 다음에. 딱. 뚝배기!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? 내가 이런 거 밟는 거가 현대가 싫어합니다.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공간이다.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먹어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이 앞이 한강이야. 아빠, 우리 한강 보이는 집이야? 친구들한테 자랑해.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. 하지만 아빠는 집에는 못 들어간단다. 네. 이렇게도 셀 수가 있고 이 의자를 또 반대로도 세울 수가 있는 거야. 아, 근데 나는 캠핑 오면은 좀 꺼려지는 게 왜 안 가냐면은 씻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편하게. 아, 씻을 수가 없으니까? 섹시하게 우리 밖에서 한번 씻어볼까요? 보여? 여기 샤워기가 들어있어요. 여기서 불나단 먹고 어떻게 씻어? 거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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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가게끔. 와, 이것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.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세수하거나 손 씻고 발 씻고 이렇게 좀 간편하게 씻을 수 있잖아. 애들이 막 놀고 왔을 때.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캠핑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납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캠핑 의자 같은 거 넣어놓는 거예요. 여기다 이제 수납, 의자랑 이런 거 다 넣어놓고. 왜냐면 여기서 바로 빼서 배고파요, 안 고파요? 배고파요. 배고파요? 네, 그럼 밥 한번 드실까요?
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? 밥 한번 먹을 거예요? 빨리 차려봐. 빨리 차려요? 응. 제 주특기는 3분입니다. 3분, 오로지 3분. 여기가 지금 한강이에요. 뒤에 한강이 보여요? 차, 먹는 거예요. 꼭 여기서는 밥뿐만 아니라 그냥 뭐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앉고 여기 애들도 여기 앉아서 그래서 우리 가족 사랑해요 하는 거지. 어, 너무 좋다. 아, 이렇게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를 제가 캠핑카인데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지하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마트도 갈 수 있고 이동이 되게 간편한데 이렇게 캠핑처럼 되는 거예요. 당연히 더 크고 공간이 넓은 캠핑카들 있잖아요. 그게 더 좋은 건 알지 나도. 하지만 캠핑카 너무 큰 거. 근데 너무 이동 불편하잖아요. 폭 차폭 조금만 좁아도 다른 데 다 침범하고 무조건 야외 주차장에 주차해야 되고 이게 좀 실속파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최고인 거지. 그리고 정말도 얘기했지만 이 차 사고서는요 집에서 쫓겨나도 돼요. 어 이거 진짜 변신 로봇처럼 막 다다다닥 다 나와. 그치? 그러니까요. 변신 로봇이에요. 제가 아까 전에 차박이트도 여기다 많이 연결한다 그랬잖아요. 여기서 잠을 자고 싶어. 근데 빛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. 여기도 있어요. 다 있다 이게. 햇빛 까지 다 가려줄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캠핑을 위해서는 최적화가 다 돼 있어요. 모든 게. 이제 진짜로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, 여러분들. 요거는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. 이 정도는 괜찮지. 성격 급하면 진짜 난리 나는 거 알지? 근데 이 차만 있다면. 이 차만 있다면 참을 수 있어요? 근데 이 풀플랫 되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? 이불 정도만 깔고 아예 누워서 자면 돼요. 이쪽이 여러분 통합 컨트롤러입니다. 이쪽에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가 있대요. 상승, 하가, 팝업 뭐 이런 거. 아까 종류를 많이 설명해줬는데 여기서 통합 컨트롤이 가능하고 어플로드 또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. 아 이게 좀 답답하지 않아요? 좀 답답해. Put your hands up. Put your hands up. 이렇게 하면 여기서 유압식으로 자동으로. 제가 한번 누워봐. 언제 우리 안 누워 보니까. 여기 한번 누워봐. 재벌이라고 치면은 재벌 카푸어가 1등으로 뜨네. 여러분 지금 14.2만 명입니다. 우리 전국에 계신 카푸어 분들 여러 사연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 많이 이렇게 신청 좀 해주시고 빨리 15만은 넘어야 또 어디 가서 유튜브 한다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14.2만 애매한 인생 아닙니까? 애매합니다 아주.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근데 이 정도 느낌이면은 진짜 그냥 그럴듯하지 않나요? 캠핑카? 아니 너무 좋아. 야외도 다 바라보면서 진짜 제가요 캠핑카 수많은 막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 와 멋있다는 했지만 탐은 안 났어요. 왜냐? 난 저 차를 유지할 돈 말고 유지할 만한 그런 노력이 안 돼. 막 주차장도 알아봐야 되고 항상 그 큰 차를 어떻게 몰아서 짐을 어떻게 챙기고 그런 게 너무 거추장스럽기만 했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저걸 내리고 이걸 접으면 그냥 스타리아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움직임도 되게 편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주차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캠핑카가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이 차가 얼마인데? 그래서 얼마냐고? 이게 이제 4인승 기준으로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. 만약에 이 옵션 저 옵션 많이 때려내면 8천은 넘어가겠죠?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차 좀 대박이라고 할 것 같아요. 맥주 한 잔 내오느라. 아 여기요. 8천은 있고? 이렇게 하면서 진짜 좀 여기는 지금 전시장인데도 여유가 느껴진다. 우리 많은 카푸어분들 또 선지름 후보고 해야 되는 많은 남성분들 이 차를 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당하게 쫓겨나십시오. 이 차 타면 한강 보이는 집 꿈이 아닙니다. 갈 수 있어요. 은행에 힘 빌리지 않아도 돼요. 대출 이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산으로 가고 싶어요? 산으로 가. 어디 아까 청담동? 학군 좋은 곳? 나 바다 가고 싶어. 청담동 학군 좋은 초등학교 옆에 주차해. 그럼 걔 바로 학군 짱인 거야. 바다로 가고 싶어요? 응. 바다 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고. 그래서 오늘 이 리무진하고 저는 이렇게 캠핑카를 찍어봤는데 저는 진짜 사실 이 캠핑카가 너무 탐답니다. 이거 정도 하나 질까? 또 질러? 근데 이거 타고 우리 애기 유치원 데려다 주고 싶다. 이거? 이거 타고?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이거 타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하는 거는? 유치원도 데려다 주고 캠핑도 가고. 근데 그 버스 오잖아, 유치원 버스. 이거 진짜 좋다. 그러면 내가 이거 선지름을 하고서는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. 아니, 쫓겨나면 돼요. 잘 살고. 8천만 원에 쫓겨내는 거야?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. 그래요. 잘 가요. 재벌이었습니다.